본격적인 라이브에 앞서 8월 이벤트 당첨자분과 전화 연결 빠질 수 없겠죠. Z 플립 6 블루 모델 한 대에 당첨되신 정재인님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정재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첨되셨을 때 혹시 소감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추석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너무 네. 기분 좋으셨다니까 저희도 다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기종은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S20 쓰고 있습니다. Z 플립 6에서 AI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됐는데 혹시 이거 제일 써보고 싶다 하시는 기능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웹브라우저에서 통역되는 통역하고 뭐 이렇게 편집해주는 그런 기능이 써보고 싶더라고요. 맞아. 그거 진짜 신기한데 꼭 받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품은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1에서 2주 내로 발송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9월 아정당이 쏜다 이벤트 당첨자, 실시간 퀴즈 당첨자분들은요, 아래 이메일 주소로 꼭 이메일 보내주셔야 합니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개인정보란에서 이메일 보이게 캡처 후 연락처와 이름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들만 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링크로 접속해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벤트 관련 문의는 이메일 주소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 번호를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벤트 문의는 꼭 여기 적힌 이메일로만 주세요. 다음 이벤트 하루 전까지 이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에 당첨자분께서는 꼭 이메일 보내주셔야 합니다. 상품 수령하시는 분에 한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동의서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저희에게 회신을 주셔야 저희가 상품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재세공과금, 아정당에서는 재세공과금 22%도 모두 다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공하는 이벤트 즐겨만 주세요. 자, 이렇게 9월 이벤트도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상품은 언제 공개되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10월 아정당에 쏜다 이벤트 상품은 바로 아이폰 16 일반 모델 한 대입니다. 와, 너무 좋죠, 여러분. 제가 이거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일반 모델도 전작보다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저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상품으로 뿌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원하시는 상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다음 이벤트 상품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아정당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이 업로드 되니까 꼭 확인 후 참여해 주시고요. 다들 손꼽아 기다리시는 갤럭시 Z 플립 6 실버 섀도우 한 대 추첨만 남았습니다. 당첨자분과는 10월 라이브 중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날짜랑 시간, 질문까지 공지해 드리기 때문에 당일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시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신다면 당첨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도 더 이상 상품이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은 꼭 이메일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 실버 섀도우 한 대 당첨자는 어떤 분이 될지 여러분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오윤호님 축하드립니다. 9월 아정당에 쏜다 당첨자는 오윤호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랑 이름 그리고 유튜브 개인정보란에서 이메일 보이게 캡처한 거 이렇게 3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이메일 보내주셔야 상품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환절기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긴 옷 꼭 챙겨서 입고 다니세요. 저는 아이폰 16과 함께 10월 아정당에 쏜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